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빠드예요. 여러분 평균 많이 사용하시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은 평균을 배워왔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절사 평균, 이동 평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 평균은 딱 한 가지죠. 바로 산술 평균입니다. 근데 산술 평균 말고도 제 기준에서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평균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가중 평균과 기하 평균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가중 평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볼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표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표를 같이 볼게요. 사과를 개당 500원 그리고 1000원에 각각 100개씩 팔았어요. 그러면은 평균 판가는 얼마가 될까요? 바로 750원이죠. 이렇게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이 두 개의 판가의 평균을 구해주면은 750원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사과를요 500원에 100개를 팔고 1000원에 20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평균 판가는 얼마일까요? 이전처럼 750원이 될까요? 아니죠. 이번에는 1000원에 더 많은 양을 팔았기 때문에 750원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평균이 계산될 겁니다. 즉 가중 평균을 내줘야겠죠. 어떻게 하냐면은요 총 금액에서 개수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금액 나누기 개수를 하시면 되고요. 또는 공식이 있죠. 썸 프로덕트를 통해서 개수와 판가의 범위를 입력을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금액이 바로 계산되고요. 이 뒤에다가 나누기를 통해서 썸으로 이 개수의 합계를 나눠주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볼게요. 마지막을 보시면은 이렇게 500원이란 가격에 만 개를 팔았고요. 그리고 각각 300원과 1450원이라는 가격에 소량을 판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평균 판가를 계산할 때에는 가중 평균을 통해서 500원에 가깝게 평균이 계산되어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산술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 함수를 넣어주시고요. 판가 범위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750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거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판가 즉 보시면은 이렇게 합계가 2250원이죠. 2250원을 3으로 나눈 산술 평균인 750원이 계산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평균은 옳지 않은 평균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500원이란 가격에 만 개가 팔렸기 때문에 실제 평균은 500원에 가깝게 계산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중 평균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금액 나누기 개수로 이렇게 503원이라는 평균 가격이 계산되어야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거를 피벗 테이블로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테이블로 오신 다음에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삽입에 오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시거나 또는 단축키 Alt+N+V로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기존 워크시트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판가를 값으로 끌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값을 클릭하신 다음에 값 필드 설정으로 이동해 줄게요. 그리고 이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판가가 750원으로 계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쵸? 두 번째 테이블을 볼게요.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똑같이 Alt+N+V로 피벗 테이블을 기존의 오케시트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똑같이 판가를 값으로 끌어오시고 데이터 형식을 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이 750원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네요. 저희가 이전에 가중 평균으로 계산한 평균 가격은 830원이었는데 뭔가 다르게 나왔죠. 세 번째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범위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판가를요 값에 끌어오시고 이 종류를 평균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도 평균 판가가 750원으로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피벗 테이블의 평균은 산술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판가의 범위로 피벗 테이블에서 평균을 매겨버리면은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특히나 이런 식으로 이상치가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피벗 테이블로 가중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단축키 Alt+N+V로 피벗 테이블을 기존 워크시트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행으로 가져오시고요. 개수와 금액을 값으로 끌어오시고 마지막으로 판가를 값에 끌어오신 다음에 이 판가의 계산 방식은 합계에서 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판가는요. 산술 평균으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 분석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필드 항목 및 집합이 오셔가지고요. 계산 필드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판가는요. 금액 나누기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금액 더블 클릭하시고요. 뒤에 나누기 그리고 개수를 나눠서 가중평균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눌러서 마무리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중평균이 계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범위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필드 표시 형식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표시 형식을 이렇게 샵, 샵, 샵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날짜를 밖으로 끌어줘도요. 이렇게 가중평균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피벗 테이블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커피 한잔 여유 엑셀프레소는 계속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굿바이.